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계량기 관시의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중국 증시가 네. 약간은 정상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락말락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루. 네. 정상이라면은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그렇죠 성적? 좌우되는 거죠. 네. 네.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시 되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구형 인프라 워낙 이제 고정자산 투자하면서 저희 뭐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고요. 유가가 높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돼 있는 기업들, 뭐 석탄 관련된 기업들 주가 오늘 많이 올랐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 실적 좋을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한 번 더 올라오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함께 이제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아니면 이제 너무 걱정했는데 그거보다 낫다 정도로 이제 반응하면서 뭐 백주나 태양광 일부 배터리 소재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0.58% 상승, 심천성분지수는 0.23% 하락, 과창호수지수가 0.37% 하락, 창업판은 1.8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항생테크는 4시 기준으로 1.9% 정도 상승이라서 시장은 약간 혼조세지만 어제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오늘 좀 잘 버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 0.84조 위안으로 좀 줄었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거래되고 또 월화수가 또 휴장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또 다시 이제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좀 환율이 사실 좀 중요했는데, 일단 여기에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6.6을 돌파를 했습니다. 6.618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오늘 고점은, 그러니까 위안화가 최고로 약세를 찍었던 점은 6.665까지 또 급락을 했는데. 오늘? 네네. 오유. 근데 오늘 사실 뭐 중국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BOJ 금융정책회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을 하기도 했고. 130엔 돌파했네요. 일본은 정말 와. 130.56이네. 엔화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루에 1.6% 빠졌어요. 예, 1% 넘게 지금 급락 중입니다. 구로다 총재가 뭐 저기 경기를 위해서라면은 속으로 좋아한다니까 얘네들은 지금 엔화 약세하는 게. 근데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로 곧장 이어질 가능성 옛날만큼 높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아 드디어 일본이 쇠락하는 분위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엔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달러를 밀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2.799, 그리고 중국 10년물이 2.868로 다시 이제 더 그 격차는 벌어졌고요. 이제 거의 형상화되는 그런 흐름들로 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아,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미국 금리 6월 지나봐야 알죠. 네네. 아, 7월까지 지나봐야. 아,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변동성 컸던 이유 중에 이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환율 저기 하락,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가 좀 반대 상황으로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네. 금리가 많이 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금리에 대해서는 의견은 뭐 예, 저는 좀 다른 의견이긴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정상화에 대한 거를 1년 맞고 나니까는 계속 맞을 것 같아. 금리 전망을 한 1년 계속 맞췄잖아요. 그러셨나요? 그럼요. 채권 사면 안 돼. 틀릴 때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 사면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 네. 얼마 전에 채권 좀 사봐도 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 아, 그 바로 바꿨잖아. 아직도 바로 바꿨잖아. 바로 분할 매수였는데 그때 한 12월까지 분할 매수. 제가 좀 나 진정 알아주세요. 나 진짜야. 저랑 도기님이랑 생각이 같으면은 네. 잘못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그때 좀 세게 보고서 샀는데 바로 물리고 못 팔고 있습니다. 혹시 사주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예, 제가 바로 싼 값에 넘겨드리고요. 그 일단은 오늘 BOJ가 장중에 있다 보니까 그 점심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위안화가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도 놀래가지고 장중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또 바로 정상하면서 돌아오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 그 상하이 포함한 전체 확진자 11,367명으로 어제보다도 거의 2,900명 정도 줄었고요. 상하이는 1,600명대까지 10,000명 깨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2,900명 줄었는데 베이징은 51명으로 17명 늘어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베이징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는 모습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전수조사 들어갔던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30일까지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선전 같은 경우는 부분 셧다운만 하고 다시 돌리잖아요.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잘 취하면 그거 해도 시장에 충격 좀 덜 받는데 이번처럼 진짜 아예 운동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자동차의 운행 지수가 그냥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전철 사용자 수는 거의 제로를 없죠. 찍고 못 움직이죠. 어,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상하이는 사실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 그 확진자 수가 2만 명 넘고 이러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푸동푸서 나눠 가지고 락다운을 했던 뭐 좀 아직도 여전히 해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아직은 50명 뭐 60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천의 스타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묶어 두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확진자 수가 상하이는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미크론이 사멸된다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지만 아, 풀면 어떻게 될 건데? 셧다운을 풀면 그렇죠. 사람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 건데?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부스터샷 마치고 자신감을 가져서 아, 이 정도는 우리 버틸게요. 요런 톤, 한국과 비슷한 톤. 그게 되면 이제 괜찮죠.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6월 전에는 그게 해야 된다. 그래야 5.5%를 맞출 수 있다. 안 그러면 5.5%는 못 맞춘다. 그럼 어쩔 건데? 돈은 많이 풀겠지. 그게 그래 그래서 이제 인프라래 인프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오를 때 더 세게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네, 함수들이 네.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 공급 정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6월 달까지 안 풀리면은 조금 문제를 계속 일으킬 거라서 글로벌리하게 좋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해운 관련된 물류 관련된 쪽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9위인 대만의 양밍 해운의 회장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현재 미국 롱비치 항구 밖에 대기 중인 선박의 수가 올해 초에 100척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40척 미만까지 줄어들었고요. 상하이 항구에서 선박을 기다리는 시간은 2-3일 정도 수준, 그리고 미국 항구에서 한 10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지금 보는 뷰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가 조만간 완화되고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물류 관련해 가지고 2분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네. 말씀하셨던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좀 아 근데 참 그 다르네. 머스크에서는 올해 네네. 영업이익 자기네 엄청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머스크, 앨런 머스크 말고 머스크에서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공급 적체가 안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가격이 올라간다고. 근데 머스크가 훨씬 더 잘 봐요. 네. 글로벌 1등이에요, 글로벌 1등.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지금 물류란 자체 생긴 거는 중국의 오미크론, 그리고 뭐 일종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물류 자체, 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이슈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동산 디벨로퍼 섹터도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뭐 중국 정부에서도 소비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에는 관심이 없는 부실한 기업이면은 대출을 대부분 안 해주고 국유 디벨로퍼들한테만 돈을 빌려줬었는데요. 뭐 배드뱅크 마찬가지로 기업의 구조 조정에는 전혀 관심 없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만 찾아다녔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차이신 이제 신문을 가져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배드뱅크와 20여 곳의 시중 은행들에게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는 12개 디벨로퍼를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중국 내 1에서 2선, 1, 2선 50개 지역의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5년 이상 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몇 채를 사는지에 대해서 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점차 조금씩 예전에 작년까지 했던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이 작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2월 하자마자 뭐 3월 달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빌황이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 빌황이 이번에 이제 체포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소수의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여기 또 살 때 자기 돈 그 펀드 돈만 투자한 게 아니고 과도하게 좀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마진콜을 당해서 문제가 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피소된 거는
혐의는 시장을 조작하고 사기 정황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빌황은 아케고스 펀드를 통해서 비아콤, 디스커버리 같은 미국 주식과 텐센트 뮤직, 아이치 같은 이제 중국에 상장된 중국 ADR 기업들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수하면서 거래에 지나치게 관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 거래 많게는 40%까지 그 이제 요 아케고스 펀드가 관여를 하기도 했고 해당 종목들한테 네. 종목 관여도 직접 했었다. 워낙 큰 손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한테는 당시에 이제 포지션을 좀 속인 정황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몇 프로 이상을 뭐 텐센트 뮤직에 투자했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 조합을 해보면은 자기 자본의 뭐 수백 프로를 사실은 투자한 건데 그 내용 자체를 좀 속였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것도 사실 패를 까기도 곤란하잖아. 공매도 세력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그걸 까야 되나? 그걸 까면은. 오히려 그걸 까여가지고 뒤졌다는 소리 있어요. 글로벌 은행들이 이거 죽여야 되겠네. 보이는 거야. 폐가 보이는 거야. 오히려 공매도 타깃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이거 찍어 누르면 얘 우리 다 토해가지고 되게 먹겠는 걸 뭐 이런. 네. 근데 실제 이때 주식담보대출을 빌려줬던 수많은 뭐 노무라나 여러 그 기업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로 뭔가 지속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블룸버그에서는 당시 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크기도 했고 빌런 같은 헤지펀드 운용 전문가가 왜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빌황이 주로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서 ADR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작살 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나비 효과를 몰고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기사를 가져왔고 추후에 또 나오는 내용들 ADR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업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융기실리콘입니다. 601012 상해에 상장돼 있고요. 중국 최대의 태양광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 공정 말씀을 드리면 모래를 가공해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요거 하는 기업은 보리어품, 통위, 다초, 우리 회사 OCI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녹여가지고 인곳을 만드는데 이 인곳은 단결정, 다결정 인곳이 있습니다. 이 인곳을 얇게 썬 기판이 웨이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웨이퍼를 융기실리콘과 중환반도체, 중국의 중환반도체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 웨이퍼를 가공을 해서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고 전기도 잘 통하게 만들면 그게 이제 태양전지 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셀을 가공해서 모듈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이제 실제 전기를 만들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전지 제조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고요. 소수 기업의 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요거 만드는데. 과정이요? 이 만드는 데에서 재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규소? 전기예요. 전기로 이거를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전기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세 싼 애들이 이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OCI가 어려웠죠. 우리나라의 3분의 1보다 낮은 전기세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국영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독일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전기세가 2배 이상 비싸니까. 중국의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게 이제 전 글로벌 매출 전 세계에서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웨이퍼 산업이 거의 92%, 중국이 거의 다 만듭니다. 그리고 모듈이 80%, 태양전지가 85%. 그냥 태양광은 다 중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2021년 매출 기준으로 모듈과 전지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72%, 웨이퍼도 21%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47%인데 이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50%도 조만간 넘어갈 것 같은데 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돼 있다. 단가가 높고 고효율이 강점인 단결정 웨이퍼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1위고요. 2019년 기준으로 마켓 쉐어가 25%였고 중국 내에서도 40% 이상 이 기업이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더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 63조 원짜리이고요. 굉장히 크고 2019년부터 20년, 21년 매출 말씀드리면 6.3조 원, 10.5조 원, 그리고 작년에 15.5조 원으로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50% 정도. 매출 50% 늘었는데. 이익은 2019년 1조 원, 20년 1.6조 원, 21년 1.7조 원. 이익 성장이 점점 전체됐는데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매출이 좀 더 늘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환차손 발생된 거. 그거 외에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죠. 근데 그 가격을 올라간 거를 제품 가격에다가 웨이퍼 가격에다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파는 족족 좀 이제 이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웨이퍼 가격 인상을 계속 하고 있죠. 5번 인상을 해서 올해만 5번 인상해서 총 10% 정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이 3.5조 원에 순이익이 5천억 원 해가지고 곱하면 얼추 일단은 단가 올라간 거, 가격 올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보이다 보니까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 또 실적 발표 힘입어가지고 5% 넘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얘네가 이제 완전히 다 도륙을 했지, 시장을. 근데 이제 그 작년 3분기 이후에 중국도 전기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계속 많이 올리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작년 말인가 이제 이게 중국 지방 정부한테 이제 그 전기 요금 이런 것들 할인을 받아 가지고 제조를 했었는데 그런 혜택들도 다 하나씩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기세가 싼 서부 쪽에서 만들지 않아요? 서부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이번에는 네. 운남에 있는 그 전기세 그 보조가 해제됐다라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여기 마치고요. 이번 주 지나면은 일단은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토요일까지 해서 주요 기업들 다 실적 발표 끝나게 되는데 일단 오미크론이나 전쟁 때문에 뭐 2분기 시작하는 4월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도 뭐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5월이 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향들이 좀 수그러들면은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향.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본토가 휴장, 홍콩은 월화 휴장이고 수요일 날은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희가 어린이날이고 금요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홍콩 석가탄신일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선우강토 매매가 없고 상당히 중국은 매매가 좀 한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휴가를 좀 다녀올 예정이라서 주모 동생도 나올 거고 해가지고 네. 일단은 다음 주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날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모 동생 이름 어떻게 지으셨죠? 아, 아직은 예명이고요. 준모 동생이니까 준순이입니다, 지금. 설마 그렇게 지어주진 않겠지? 그거는 네. 나중에 딸 크고 나면 난리 칠 수도 있겠다. 태어나서 보면 네.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지 감이 올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또 내일 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